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간밤 나왔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간밤에 발표된 물가 지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3%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8.1%를 웃돌았는데요. 이 발표에 앞서 일각에서는 물가 정점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가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40년 만에 최고치 수준의 초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3월보다는 0.2%포인트 소폭 하락하면서 8개월 만에 살짝 둔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4월 들어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이었습니다. 역시 전쟁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1년 사이 30.3%나 폭등세를 보였고요. 이 밖에 중고차나 식료품, 주거비도 일제히 오르면서 미국이 생계 비용의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근원 CPI 역시 전년 대비와 전월 대비 모두 오르면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정점론은 힘을 잃고 또 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오늘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업체인 사우디 아람코는 시가총액이 2조 4,26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애플을 100억 달러 차이로 제쳤다고 하는데요.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복귀한 것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과 기술주의 폭락이 이 두 회사의 명암을 가린 것으로 보이는데 올 들어 국제유가는 14년 만에 최고치인 139달러까지 급등을 하면서 아람코는 올 1분기에 막대한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순이익이 2배 넘게 증가한 바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시가총액 3조 달러라는 기록을 세운 뒤 기술주 부진과 함께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또 경제와 주식에 대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뉴스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비디오 게임 소프트웨어 업체인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신저가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대비 19%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를 110달러에서 50달러로 절반 이상 내리기도 했고요. 간밤 주가는 3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게임 산업의 수요는 견조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최근 게임주들 상황이 굉장히 또 어려운 모습인데요.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 75% 넘게 하락을 하는 등 글로벌 게임주들이 일제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분간은 이 게임주들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통신 장비 기업인 퀄컴이 5G 서밋 행사를 열고 인공지능을 더한 5G 모뎀과 이러한 제품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퀄컴은 최근 자동차와 사물인터넷 분야에서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데요. 탈 스마트폰 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 벗어나서 사물인터넷과 로봇, 드론 등으로 5G 모뎀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이 기존의 5G 모뎀에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기능을 추가해서 업계 선두를 굳히겠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5G 같은 경우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이렇게 선두 기업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로벌 뷰 4가지 이슈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